매튜 킴이 먹고 계속 매튜 킴이 먹고만 남발해. 나 그게 그렇게 회자가 될 줄 몰랐어. 자, 이거는 뭐냐면 상당히 간단해요. 저 나온 학교 여러분들 외대부고입니다. 그 당시 이제 용인외고였어요. 제가 7기예요. 제가 7기입니다. 7기가 뭐냐면 1기부터 6기가 있겠죠. 그게 이제 용인외고 시절. 사실은 지금도 용인외고로 조금 더 유명해요. 그 당시 이제 레전드가 화려한 급식 자체가 탄생한 시기고 고 앙드레김님의 유작인 그 교복 그걸 홍보를 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6기까지 용인외고가 굉장히 리얼 레전드였어요. 7기 때 이제 자사고로 변환을 합니다. 유동적으로 입시 정책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.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합격을 딱 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배구 실기를 보고 있었어요. 중학교 때 이제 배구 실기. 그 당시에 제가 체육 있잖아요. 중학교 생기 보시면 알겠지만 체육이나 음악 이런 거 일본어 이런 걸 1등이야. 왜냐하면 주요 과목에서 1등을 못 땄어요. 왜냐면 전교 1등 자체가 너무 잘했어요. 전교 1등은 절대 못 이겼어요. 그래서 2등으로 졸업합니다.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외대부고를 쓸까 한화고를 쓸까 대원외고를 쓸까 세 개를 고민하는데 일단 대원외고는 탈락이야. 왜냐하면 영어 성적을 많이 봐요. 영어 성적 자체가 제가 떨어졌기 때문에 중학교 내신에서 전반적으로 자사고는 전부 다 본단 말이야. 그러니까 전부 다 보는 걸로 들어갔죠. 그래서 체육도 진짜 나 하루 종일 이거 내려가는 거 계속 연습해가지고 다리 딱 펴고 여기까지 나왔어 진짜. 나 그거 완전 계속 연습했어. 왜냐 체육 실기가 그거였거든. 나 그 거의 15cm 내려갔어. 거의 그 포스였거든요.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고민을 했죠. 한화고를 갈지 외대부고로 갈지 고민을 합니다. 그 당시 한화고가 아마 첫 기수였나 그랬어. 사실 제가 한화고로 거의 마음이 기울고 있었어요. 왜냐하면 집이 서울이었기 때문에 용인으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물론 기숙사 학교였지만 나중에 집 올고 그 다음에 중간에 여기서 학원도 다녀야 되니까 은평구 쪽에 있는 한화고를 가야겠다. 그리고 1기수기 때문에 그런 상징성도 있고 7기로 변환된 용인외고냐 한화고냐. 근데 이 기로에서 제 결정을 한 번에 이제 플렉스 시켜준 하나의 사건이 이제 코엑스 설명회입니다. 와 미쳤어. 홍보는 미쳤거든요. 마케팅이 딱 코엑스 엄마랑 손잡고 설명회 딱 갔는데 외대부고 급식하고 교복 보는 순간 간지가 와 거의 영국을 모티브로 아마 그 지었는데 거의 궁전 느낌 나는 거. 학교가 실제로 봐도 간지가 엄청나요. 지금은 우산을 안 쓰고도 기숙사에서 바로 나와서 학교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천장 공사까지 다 끝났고요. 그래서 바로 외대부고로 플렉스하게 됩니다. 그때 엄청 절정의 기수. 그 기수가요 문과 그 당시 2014년도 수능 기수인데 현역으로 따졌을 때 그 기수가 문과 완전자 8명 중에 아 저희가 3명을 배출합니다. 5명 중에 3명인가 그래서 엄청난 결과를 내요. 그 기수로 제가 들어가게 됐는데 자 빌드업이 여기까지고요. 그 지원서를 이제 써야 될 거 아니야. 그 김민우 쓰고 이제 영문 이름 있잖아요. 영문 이름 그걸 내가 이제 영어 이름으로 잘못 본 거야. 영문 이름을 영어 이름으로 잘못 본 거야. 그래서 나는 KIMMINWO 이렇게 써야 되잖아. 아 내 영어 이름으로 착각해서 어? 나 영어 이름? 그래서 뭘 적어야 되지? 이런 거 여러분 실수한 분들 없어요? 제가 중학교 때 잠깐 영어 유치원을 다녔 적이 아 영어 유치원에 중학교 때 잠깐 이제 영어 학원을 다녔을 때 그때 이제 영어 선생님이 거기서는 이제 다 영어 제니 그 다음 뭐 제니퍼 그 다음에 뭐 토마스 이렇게 부르잖아. 그래서 영어 이름은 내가 없었어요. 이제 김민우킴이었어. 아, 민우킴 좀 심심하다 영어 이름 하나 지어라 해서 어? 선생님 뭘로 지을까요? 이랬는데 선생님이 일단은 너가 민우니까 M자로 시작을 해야겠다 이러는 거야. 그래서 이제 M으로 하자. M으로 시작하는 거 찾다가 선생님이 M으로 시작하는 것 중에 좀 기깔난 게 하나 있다 해서 이제 매튜 어때? 매튜? 그래서 매튜 뜻이 뭐예요? 선생님? The present from God. 그러니까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는 뜻이에요. 찾아보시면 그 어원을 찾아보시면 그래서 아 매튜 킴이었어요 제가. 그래서 매튜 좀 잘 어울리나요? 그래서 TH 발음으로 다 찢었는데 난 그게 그렇게 큰 사단이 날 줄 몰랐어. 아니 솔직히 지원서 그거 누가 봐 나중에. 지원서 그거 처음에 들어갈 때만 그냥 쭉 선생님들이 인적사항 검사할 때나 뭐지 나 그게 그렇게 회자가 될 줄 몰랐어. 아, 붙었죠. 들어가서 첫 교실로 딱 들어갔는데 처음에 여러분들 상장 같은 거 주잖아. 처음에 상장을 왜 주냐 입학을 하면은 입학했다는 증명서 정도? 근데 그거 상장 모양으로 주잖아. 상장 모양으로. 근데 용인외고에서 외대부고로 바뀌면서 그래도 이 영어권 그 외국어 선생님들도 많이 남아있고 하다 보니까 그 문화가 섞일 때였어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김민우라고 이름이 있으면 그 영문 이름도 밑에 적어줘요. 왜냐면 그걸 외국 선생님들도 볼 수가 있거든. 외국 선생님들 볼 수가 있잖아. 제가 3번이었어요. 106063인가 그랬어. 그럼 3번이잖아. 3번 번호. 6반 3번이면 그때 당시에 이제 처음에 담임 선생님이 안 부르고 담임 선생님 그때 오후인가? 그때 들어오셔가지고 오전에 이제 불러주시는데 국어 선생님 들어왔어요. 근데 국어 선생님이 경북 사람이세요. 경북 사람이셔서 뭐 하나 먹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투리를 좀 쓰시는데 이제 권 김 이러고 영문 이름을 읽는 거야. 근데 나름 이제 그분도 이제 밑에 이름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르는데 이제 뜸들이시는 거야. 3번 부르는데 나 이제 김민우 나올 거 했는데 매튜 킴? 매튜 킴이 먹고 매튜 킴이 먹고 이러시는 거라서 잣됐다. 애들이 옆에서 외국인 전형인가? 눈이 왜 타줘야 전부 다 외국인 전형인가? 난 나잖아. 번호 순서대로 이렇게 앉아있잖아. 번호 순서대로 그래서 3번에서 손을 받으러 왔는데 매튜 킴이 먹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서 제 영어 이름인데 하니까 영어 이름? 그래서 아니 네 영어 이름 말고 이런 거 그래서 아 저 김민우입니다 이러니까 김민우? 아 그러네 왜 너
왜 메뚜키미, 메뚜키미 먹고, 계속 메뚜키미 먹고만 난발해. 그것만 랩하시는 거야. 그래서, 근데, 그때부터 이제 안 친하니까, 이제 신입생은 안 친하니까. 그래서, 누가 봐도 한국에, 누가 봐도 포테이토인데, 누가 봐도 포테이토인데 이름이 메뚜키미니까, 심지어 상장을 받았는데, 킴메튜로 돼 있어. 성하고 이름하고 적는 거잖아. 그러니까 순서가 바뀐 거야. 그래서 킴메, 근데 심지어 그 선생님은 킴메튜보다 메튜킴으로 읽은 거야. 그래서 제가 메튜킴으로 불렸습니다. 그래서 그게 이제 한동안 회자가 돼서, 심지어 국제반도 있는데 걔네들도 영문 이름 다 쓰는데 뭐 강영수 뭐 김민종 이렇게 들어가는데 나만 메튜, 그러니까 145명, 아니 합스 320명 통틀어서 유일한 외국인 전형, 유일한 메튜킴, 요렇게 해서 제가 살아나갔습니다. 메튜킴, 메튜킴. 그래서 제가 한 6개월간 메튜킴으로 놀림을 받았던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. 간단하죠? 이거 간단하죠?